3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회사입니다. 4번 극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회사입니다. 4번 극장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 표를 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 표를 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